What is up, Army Fam? Welcome back. It's been a while, and I apologize for the delay. I had COVID, and it's been a rough time. I have now tested negative, which is great. I'm still not 100%, but I'm a lot better. So we're back making some content and watching some BTS. I hope you guys are well. I hope everyone's been all right. I do apologize for being gone, but yeah, we're back. We did hit 10,000 subscribers. Thank you so much. I just need to plan the live stream. It's either going to be this Friday or the Friday after. It's all going to just depend on how I feel. But I will put a post up and let you guys know when it'll be, and then we'll do it. But yeah. Hey, today, we're watching Jin referring to himself as Hyung, featuring Chaotic BTS. So I thought it was a good video to ease our way back in. And yeah, we love Jin, so I'm excited to see this. Let's get it. I see they're already talking about their height, so we know it's going to be interesting. 76.7 정도예요. 오케이. 안 좋을 거야. 76.8. 지민아 형 가자. 형 장난 아니야. 형 팔 길 95cm야. 나 85. 나 팔이 긴가 보겠네. 형 팔. Scared. 아 근데 진영 형 팔이 길긴 해. 아 그 남준 형이 진짜 길. 진영 형 형아. 나 일단 여기. 형 잘했어. 아 지민 형 또 기가 막히게 싸운 고기 먹었어. 이거. 'd you like some Hyung steak? Yoongya, Yoongya. Look how good he looks there. 왜요? 말도 찼어?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발딩하는 게 어때?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 카드. 빨간 카드 있는지 보여줘야지. 어때? 돈 반. 잠깐 어떻게 하라고?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럼 하트가 빵 개인 사람이 이긴 걸로 내가 룰을 바꾸는 거야. 지민아. 네. 형 세 장 차면 단장 줄게. 왜 그걸 갑자기 주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이상하네. 뭐 안 다치지? 그거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닿는 거야. I love Jin so much.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 형이 할게, 형이 할게. 형이 할게. 오, 됐다. 됐어? 카이크! 정확했습니다. 좀 심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오케이. 자, 다음 누군데? 내가 할게. 어, 오케이. 진영. 자, 하나, 둘, 셋. 도전! 자, 밑으로 빼야 돼. 어, 밑으로 빼야 돼. 봐봐. 형 고수 같은 실력. 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야! 야, 근데 이거 물 좀 마셔야 돼. 올리셔야 되는 거 같은데? 야, 해봐. 야, 해봐. 형이 해줄게. 자, 희영, do it. 형이 찍어준 거 보여줄까요? 형 기가 막히지. 형 포토그래퍼라니까. 진짜 잘 났어요. 진짜 화영연화예요. 맞아, 형 포토그래퍼예요. 이거 한번 보여줘. 형이 금방 내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I love that he refers to himself like that. 야, 잘 봐. 형이 이거를 던져가지고 형 입안으로 꼬리시키는 거 보여줄게. 오, 먹었어. It's the motherfucking Eagle Double G. Snoop. 잘하네. 자, 정말 너 해봐. 뭐, 왜 안 해? 저한테 던졌잖아요. 야, 누구 음식 낭비다, 너 그거, 어? I'll show you guys something that Kim taught me. I think we were like 7 and 8. How to eat a Kit Kat, and it's pretty life-changing. Jin, 왜 도망가요? 아니야, 형 다 알아냈어. 에? Does anyone ever call him up on the way that he calls himself Hyung, or they just kind of let it pass because he is who he is? I feel like they must give him some crap for it just because they can. 저 붙이 나를 마치. 말이 없네. 아, 왜 그래야? 지민아, 형. 형들 사랑해! 진영 부처님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 하나 두고 가세요 좀. 이게 여섯 개인 것 같아요. 오, 어, 너무 박력 있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호. 생일 축하합니다. 뜨거워. 제이호 뜨겁다고. 멍치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예. 잠깐 뭐 하나 말하고 되겠습니까? 네. 뭔데요? 윤경이 없는 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윤경 뭐예요? 윤경 자요. 어, 자요. 잠들었어. 너무 열심히 했던 거. 어, 진짜. 이걸 지적하니 잠들었어. 지금. 그럴 수 있어. 저 자다가. 아, 씨. 저 42분에 알람 맞춰놓고. 지민 씨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거의 도깨비입니다. 지금. 뭐, 네, 얼굴 뭐, 나오지도 않네. 머리 약간 그. That's a style 뭐, right there. 오, 멋있다, 야. 호바. 뭐, 무대머리 같은데? 호바! 호바! 네. 형이 진정한 프로야. 형, 프로야? 이걸 위해서 아직 화장도 안 지웠다고. 오케이! 맞아, 맞아. 형이 진정한 프로야, 어? 프로야. 형은 잠들지도 않고, 형. 화장도. Alright, JK, we see you. 화장도 안 지웠고, 형, 난 이걸 위해서 깨끗하게 반신형을 하고. 아, 잘했어. 와. 잘해. 나 씻고 왔는데. 아 진짜? 여러분 빨리 자자 나. 아, 좋아. 아, 호빈아. 나 앨범 좋아. 나 호빈아 잘래. 야, 침대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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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고 이거 지금. 형은 멋있는 사람이니까. 아, 정말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형 씻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굿나잇.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저 형 빨리 열어줘요? 근데 아무도 없던데. 형 할게. 이런 거 원래 주인이 형. 형 애기도 아니고 이런 상관이 있으니까. 태호 잡으러 왔다. 오케이, 이러고 문 안 열어준다. 이러고 문 안 열어준다. 자, 오늘부터 이제 자, 지민, 제이홉, 최재, 3대2의 홍영희전 시작됩니다. 형, 뭐 help? 안 됐지, 종이 올렸잖아. 에? 다시. 남자 거기 있어, 형이 보여줄게. 알았어, 형 뭐 한번 가요. 아, 야 남자 뜯지 마, 뜯지 마. 알겠습니다. 남자 형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지민이 딱막. 지민이의. 지민이의 딱막. 지민 씨. 아니 잠깐만, 컴백해야 되는데 혼나면 안 되잖아. 괜찮습니다. 혼납니다. 그냥 소리만 들으라고. 요즘 메이크업 기술이 그쵸? 좋아요. 네. 아, 사운드가 큰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이마 맞으면 부으니까 제가 살짝 잠깐, 이쪽 우리가 왔다, 이쪽. 얼굴을 조금 아 그냥 손목 때리면 안 되니 형 안 머리가 안 좀 약해가지고 형 애기 머리라서 애들베이비 잠깐만 기합 한 번만 넣고 맞죠. 안 돼요. 기합 남자는 기합이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됐어. 아 역시 자 아무 등장 저 So much chaos. There's so much chaos in one group of people. But I am intrigued whether they get cool. I've lost my words today, guys. I can't speak. I wonder if they ever call him up on the Hyung thing, or whether it's because he's the oldest one, they just kind of let it slide with him. But I'd like to think that they give him a little bit of crap for it, just because we know how much they like to wind each other up. So I kind of hope they do, just because I like it when they. Give each other a hard time for just for jokes, but who knows. But guys, we're back. I appreciate the patience. I appreciate the 10,000 subscribers. You guys are the best. We're building something truly special. And yeah, I'm going to leave this video here and I w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Feel free to recommend. I know there's a couple of new things that we need to react to.
If you want to put some links below of what we should check out, then do that and we'll watch those. I'm back uploading on my Patreon as well if you want to go check that stuff out.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Take care, stay safe. Peace.